작년 봄에 가서 숲속을 다니면서 놀란 건 그 나무들의 생태가 너무나 멋져요. 특히 그 나무들 속에서 제 눈을 사로잡는 건 마치 동물적 움직임 같은 것을 보이는 나무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. 그 밑에 소위 온갖 그 야생화들이 군락을 이루고 장관을 이루고 있죠. 제가 그 속에서 특히 또 계곡물 소리, 또 새소리 그런 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마치 우리 삶의 사회가 바라는 이상향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봤죠. 이 그림은 하나의 시인이 아니고 여러 장면이 한 데 복합, 융합된 작품인데 마치 요즘 젊은이들이 음식점 가면 우선 먹기 전에 찍어요. 디카로 찍어서 그냥 SNS로 뭐 띄우고 막 뭐 한마디 써내고 그런 걸 많이 즐기는데 저 또한 자연 속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여기 좋은 거 있어 오고 수다 떠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. 이 작품은 마치 그런 뭐 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사회생활 우리 모두 함께하는 문화 이런 것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죠. 70년대 청년 시절에는 페인팅이라고는 사진 매체를 활용해서 많이 했어요. 80년대 때는 화해의 메시지를 담아야겠다는 생각에서 하트를 광범위하게 등장시키면서 작품을 했고 우리 모든 문화 속에서 세계화되고 그런 가치관 속에서 서양 걸 모방만 하지 않고 우리 자생적인 문화를 만들었다는 생각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 속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날 새롭게 해석하려는 작품을 했습니다. 사물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본성적인 그 모습과 내용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그 발견한 내용을 나의 생각 속에 들여와서 즐길 때 작품 속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새로운 작품의 출발점이 되고 또 그것이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. 색채 자체가 화려하고 일단 맑고 밝고 강하다고 할까? 그리고 또 하나는 소재로서 우리 문화라든가 우리 삶의 주변에서 끌어다 왔다는 것 우리 옛 문화에서부터 갖고 왔다든가 또는 우리 자연 환경으로부터 그 소재들을 갖고 와서 작품에 녹여놨다는 것이 특별히 제 작품을 이렇게 빛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. 효를 바탕으로 그 이어진 문화, 함께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계속 탐구하려고 합니다.